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비트코인 10K 좌가 등판을 실제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 이대로 강세장 시작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실없이 전부 다제 생각을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 10K 간다 이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정말 10K가 갈지 안 갈지. 왜냐면 비트코인이 10K 간다라는 건만 달러 수준이 간다라는 건데 비트코인 1,000만 원대까지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간의 문제지 사실은 어쨌든 만 달러 간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이 주장 덕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가끔씩 와요.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세요. 왜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냐? 그럼 강세장 안 오는 거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9월 당시에 이제 슬슬 오를 때 이때부터 현금화 슬슬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12월에는 전부 다 팔아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다 팔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 4월 때 경대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만 달러 간다 이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만 달러 10K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K 정도 갔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10K 가나? 이렇게 겁먹고 막 진짜 몇천 명이 저희 이제 방송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러 오다가 이제 시장이 야금야금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다시 상승의 이제 회로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락장 안 끝났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지없이 이제 시장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엄청 오른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사실 야금야금 올랐지 여기서 큰돈 번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답답한데 이게 진짜 강세장이면 차라리 매수해서 기다리기라도 하겠는데 또 제가 하락이 올 거라고 하니 어차피 만 달러 뚫릴 거라고 하니 이게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장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시면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진짜 호재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상승의 재료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상승의 재료가 맞는지 팩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게 찐 재료인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승하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감기랑 사이클 기대감. 이제 반감기가 곧 도래할 거고 내년에 반감기가 오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사이클로는 무조건 상승을 했으니까 요번에도 상승을 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되면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쟁 때문에 비트코인 더 주목받을 거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증시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하락하면 이제 비트코인 쪽에 오히려 더 많이 주목을 받지 않겠냐 이런 반사이익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상승의 이유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장 이 영상 끄고 나가주세요. 스토리라는 건 뭐냐, 아 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저떻게 될 거고 뭐 비트코인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거고 저떻게 될 거고 이렇게 뭔가 썰을 풀어놓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뭔가 정해지지도 않은 뭔가 그냥 이 뭐라 해야 될까 희망회로나 망상 가지고서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제나 어떤 투자시장 관점에서 전문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저의 방송을 지금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뭐 하루 종일 이제 썰 풀고 뭐 이제 뭐 이야기거리 이제 풀어내면서 뭐 경제가 이렇게 될 거니 저렇게 될 거니 뭐 비트가 이렇게 될 거니 하는 얘기는 다른 유튜브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반감기랑 사이클 기대감이에요. 자, 뭐냐면은 자 이거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가격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이 흰색 선은 뭐냐면 제가 그려놓은 건데 반감기 시즌이에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딱 오면은 늘 반감기가 오기 전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차트로만 놓고 보면 마치 비트코인 반감기와 상승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딱 놓고 보면 사실 반감기 때문에 딱 오르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다가 오르는데 오를 때 마침 반감기가 딱 엮여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쇼크 전에 이렇게 막 빠지다가 또 반감기 오고 오르니까 반감기 때문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닥은 사실 이때 이미 끝났는데 그럼 요때부터 올랐어야 되잖아요. 반감기가 진짜라고 하면은 아니면 반감기 시즌 딱 되면 오르던 크게 어차피 비트코인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감기랑 크게 연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감기보다 더 확실한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하고 확실하게 연관이 있는 지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전 세계에서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돈 많이 찍혀져 나와가지고 중앙은행들이 막 돈 많이 찍어내고 돈 풀고 이러면은 비트코인 올라요. 근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빠집니다. 이거는 통계고 데이터로 검증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부정하실 거면 제가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해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천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팩트로 밝혀냈잖아요. 팩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비트코인은 반감기랑 상관이 없이 통화량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특히 떨어질 때는 진짜 정확하게 떨어져요. 올라갈 때는 통화량 찍혀서 나오면 천천히 오르고, 떨어질 때는 어떻다, 통화량 먼저 찍혀서 나오면 비트코인 천천히 올랐다가 나중에 오르고, 떨어질 때 어떻다,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한 번에 같이 떨어진다. 즉 비트코인은 글로벌 통화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돈 찍어내줘야만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럼 현재 통화량 상황은 어떠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량이 미친 듯이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희망이 없는 듯한 느낌처럼 보이는데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곧 글로벌이죠. 미국의 통화량을 보면 전 세계 통화량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현재 통화량을 보면 대공황,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던 미국 대공황 이래로 지금이 제일 지금 심각한 통화량 붕괴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가 된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M2가 실질 리얼 M2가 있고 그냥 M2가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M2를 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몇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통화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랑 통화량은 어떻다고요? 같이 움직인다라고요. 그간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로 뭐 마치 헬리콥터에 돈 실어서 뿌리는 것처럼 공중에서 돈 뿌리듯이 지금 막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다가 그걸 회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화량을 보면 어떠냐? 뭐 미국, 유로존, 뭐 일본,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4대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 중앙은행 뭐 요 이제 라인들이 있는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다 통화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여기 빨간 선이 다 이제 통화량이거든요.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급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악재라는 거죠. 악재. 지금 이렇게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통화량이 바닥 찍고 오르는 시점부터 통화량 바닥 찍고 딱 오르니까 비트코인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통화량이 바닥 찍고 오른 게 사실은 큰 어떻게 뭔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통화량은 아니었는데, 여기다 투기 심리가 얹어지다 보니까 요만큼 상승했어야 될 게 요만큼 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감소하는 그 폭이 실제적으로 약간 완화가 됐지만 사실은 감소하는 추세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화량 증가율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약간 지나친 정도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화량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 통화량 상승이 뭔가 전 세계 경제를 크게 이끌어가면서 상승하는 이런 게 아니라 통화량이 그간 급격하게 감소를 했으니까 약간 반등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화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 않았나, 이런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통화량이 요 정도로는 상승해줘야 강세장이 옵니다. 근데 지금 통화량 어때요? 바닥 수준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바닥 찍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얘기를 더 들어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물 ETF 기대감이에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요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려드린 과거 영상 보세요. 제가 이때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 뷰를 하락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차트가 너무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매수를 안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매수하는 게 좋지는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중장기적 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100만원, 200만원 뛰기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씩 이렇게 수익을 내야지 여러분들이 뭐가 좀 달라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물 ETF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트코인 ETF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승인이 됐을 때랑 안 됐을 때가 나눠지는데, 승인이 안 되게 된다, 보류된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비트코인 승인이 보류되면서 이제 연기되면서 또다시 비트코인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승인이 안 되게 되거나 보류가 되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당연히 그럼 악재인데 승인이 된다면 어떨까? 승인되면 당연히 호재죠, 단기로. 근데 승인 전에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 그렇다라는 건 이미 이 호재가 가격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비트코인 ETF 기대하고서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 실제로 승인이 됐어요. 그간 많이 올랐어요. 그럼 차익 실현 나오는 거죠, 바로. 매도 쳐야 되니까. 자, 비트코인 그럼 ETF가 승인이 되면 이게 경제적인 효과로 어느 정도 되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134조 원짜리 시장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합니다. 134조 원이나 이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미국 달러로 치면은 1000억 달러 정도가 비트코인에 유입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자, 천억 달러 정도 들어온다. 그럼 실제로는 시총이 천억 달러 늘어나서 뭐 지금으로 치면은 비트가 한 10%밖에 상승 못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ETF가 천억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총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한 뭐 천억이라고 하면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는 이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이 진짜 그냥 4만 달러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이런 이슈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무조건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는 거는 무조건적인 호재예요. 무조건. 이거는 뭐 악재가 절대 아니에요. 호재입니다. 호재.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지금 시장에 있는 이슈들은 다 악재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확실한 호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호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천억 달러 그럼 들어온다는 게 과연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냐.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금 같은 경우에 금하고 비트코인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거든요. 금이 13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억 달러가 10개 있어야 1트릴리언인데,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비트코인의 20배가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배 작은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ETF가 만들어지더라도 금 정도 수준을 뛰어넘기는 당연히 힘들 거고 금보다는 당연히 적겠죠. 그러면은 시총이 20배 차이 나니까 ETF도 한 20배 정도 적게 들어올, 그렇게 따지면은 20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금 ETF가 13트릴리언 달러 기준으로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금보다 비트코인이 20배 정도 작으니까 비트코인 ETF에는 천억 달러는 고사하고 200억 달러 정도는 봐야지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20조 원 정도 유입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시총에서 20조 원 정도 유입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끼켜봐야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승인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ETF 자금 들어와서 상승하는 거는 사실은 뭐 10% 남짓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기대감으로 심리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돼서 ETF에서 실제로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막 증시 쪽 자금 비트코인을 쭉쭉 빨려 들어오고 이래서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로 상승하는 겁니다. 팩트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봤을 때 20배 정도 차이가 나니, 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200억 달러 정도만 봐도 10분의 1이잖아요. 20분의 1로 보면 100억 달러입니다. 그럼 진짜 얼마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밖에 10조 원에서 20조 원, 비트코인 시총이 거의 지금 800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800조 원, 9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 이 비트코인에 10조 원, 20조 원밖에 못 들어오는 이슈인데, 이걸 과연 비트코인 ETF를 정말 실질적인 강력한 호재로 봐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호재는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뿐인 거지. 기대감과 심리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이슈는 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이슈는 반드시 경제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통화량, 통화량을 봐야지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알 수 있다라고 방금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팩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 자, 금, 이 비트코인 ETF가 실제로 상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증시가 막 빠지는데 비트코인 ETF만 오를 수 있냐?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에 관련된 ETF랑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다 ETF로 만들어져서 미국 증시에 상장이 실제로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미국 증시 떨어질 때 오르냐? 아니에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정말 호재가 맞는데 이만한 호재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심리적인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들어갔다가 큰 손실 입고 나오고 또 손실 보고, 여러분들 지금 매매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돈을 잃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계좌 안 봐도 알아요. 근데 이 상황에 증시 떨어지면 사실은 비트코인 ETF 상장돼도 단기적인 이슈만 될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얄짤 없다는 겁니다. 정말 비트코인 ETF가 기대가 되시면 단기적으로 그냥 치고 빠지는 식으로밖에는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물 기대감만으로 지금 상승하는 현재 상황인데, 그럼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결과물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전쟁과 증시 하락에 지금 비트코인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그 28 전쟁 터졌잖아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내 자산을 지켜야 되니까 자산 지킬 만한 게 가장 좋은 게 금 아니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송금도 간편하고 이러니까 외국으로 내가 전쟁 나서 도망가더라도 이 비트코인은 이제 외국으로 송금해서 바로 현금화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는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다른 전쟁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냐면 2월경입니다. 그때가 2월경에 딱 터지고 나서 작년 2월에 러시아 전쟁 터지고 비트코인이 실제로 올라요.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비트코인의 검색량이랑 관심도가 엄청 급증을 했고 루블화 대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돈으로 환산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높아지는 건 맞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한참 전부터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왔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1차적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야, 네 말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냐? 이때 이후로 쭉 떨어졌습니다. 60% 빠졌어요. 비트코인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빠졌다 이겁니다. 곤두박질 쳤습니다. 곤두박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쟁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해요. 2차 세계대전 정도 수준의 대규모 전쟁이 아닌 이상에는 이 뭔가 단기적인 수요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2차 세계대전 터지면은 진짜 정말 2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살 그런 정신머리가 있을까요?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곤두박질 칠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전쟁 더 큰 거 터지면은 결국 중장기적인 가격은 경제가 결정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 결국 통화량이랑 움직인다고 제가 팩트 다 보여드렸잖아요. 팩트를 부정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사실 러우 전쟁 대비해서 크게 임팩트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상승한 게 사실은 이 28전쟁 때문에 오른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떨어질 때 이 주황색 선이 미국 증시인데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막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둘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약간 조금씩 계속. 근데 왜 그러냐? 지금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나 작년이랑 재작년에 돈 까먹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기가 원금은 복구해야 되겠으니까 자, 1억 투자하던 사람이 2천 되고 1천만 원 되고 3천만 원 됐어요. 돈 많이 까먹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원금 복구를 하려면은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물이랑 옵션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투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의 투기 세력은 여러분들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최대 수준이다 싶을 정도로 투기 세력이 말도 안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투기 세력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물 옵션 하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개나 소나 다 선물 옵션 한다라는 건데 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미국 증시 빠지면 어때요? 아, 미국 쪽 빠지니까 좀 거래량 줄어드니까 비트로 가자 해가지고 비트 쪽에 몰리고 또 비트 좀 슬슬 떨어지고 막 재미없어지면 또 이제 미국 증시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투기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지금 막 펌핑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올라야 될 게 요만큼 오르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둘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이 주황색 선이 미국 증시, 이 캔들이 비트코인, 우리 같이 움직여요? 같이 안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은 방향성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0.1%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자산이고 0.1%짜리밖에 차지를 못하는 이런 자산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비트코인 0.1%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시장인데 이 비트코인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끌 수 있을까? 반대로 갈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가 빠지면은 엄청 크게 폭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뭐 ETF를 보실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빠지나 안 빠지나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빠지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오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 빠지면은 비트코인 작살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미국 증시가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미국 증시가 뭘로 움직이는지를 알면 우리가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장기적으로. 근데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가 결정합니다. 경제가 미국 증시를 움직여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코너스톤 리서치라는 리서치 업체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는 이 기업 자체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가 결정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경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결국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을 보려면. 그러면 지금 경제의 방향성은 어떠냐? 자, 장단기 금리차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는 100% 확률로 경제 침체를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이 경제 침체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습니다. 지금 역전된 거고 이거는 100% 확률로 경제 침체 터진다라는 신호나 똑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경제 위기 1990년 이후로 최대 수준으로 연체율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금 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뭐 10억 긁고 20억 긁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는 리볼빙 같은 걸로 500만원 1000만원 대출하는 건데 그 소액 대출도 못 갚을 정도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3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주요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그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붕괴가 되고 있는데 8경원 규모입니다. 정확하게 8경원 규모의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전 세계 자산시장을 위협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 창저은행 비롯해서 뱅크런 발생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열심히 하고 있죠.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년 만에. 그러니까 너네 빨리 일 좀 하고 돈 좀 벌어와. 그래서 이제 세금도 깎아주고 할 테니까 너네 좀 열심히 좀 일해봐. 근데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 중국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꺾이면 미국 경제도 꺾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미국 영구 실업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더 이상 못 구해가지고 직장 구하는 걸 거의 포기하다 싶은 사람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 수준에서 늘어나면서 영구 실업자 수가 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이 경제 침체 시작의 암시 신호였습니다. 닷컴 버블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쇼크 때 0포인트 돌파하면서 경제 침체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0포인트 돌파해서 쭉 올라오고 있고 이제 경제 침체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100%짜리 지표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건전성 비상, 금융권 연체율 상승일로 금융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 빌려서 돈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은행의 연체율이 계속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은행의 자산들이 증발을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은행들이 줄도산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AIG, 리먼 브라더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많은 이제 은행들과 투자기관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근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지금도 은행의 자산들이 증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마지막으로 달러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달러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고점에서 어떻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와중에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다? 달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로 가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얄짤이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여러분들이 꼭 또 잘 보셔야 돼요. 결국 달러가 높아질 때마다 늘상 시장에는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뭐 저축 대부조합 사태, 뭐 닷컴 버블 금융위기, 뭐 오일 쇼크. 달러가 높아질 때마다 사건이 터지는데 지금 달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랑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는데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트한테 또 불리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자료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니까 댓글로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좀 토론도 해보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시장이 막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늘 단타꾼들이 이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안 하셨던 분들이더라도 단타를 하고 싶어지는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정말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로 정말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다 바닥에서 사서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희 이제 강의 수강하신 수강생 한 분 중에 이제 학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몇 천만 원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부동산 투자로.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분양권 투자해가지고 천만 원, 이천만 원 뛰기 해가지고 그 천만 원, 이천만 원 수익 보고 빨리빨리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돈 못 벌었지만 진짜 부동산 그 분양권 진짜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쭉 10년, 20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팔고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사실 1년, 3년 이렇게 돈 벌지는 몰라도 10년, 50년 계속해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몇조 원 상당의 헤지펀드들도 100번 베팅 잘해도 한 번 베팅 잘못해서 파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예요. 이 만석군 농부는 있어도 천석군 사냥꾼은 없다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이 정말 우리가 농부의 마인드로 하나를 사서 지그시 오래 보유를 해서 큰 수익을 노리는 이 방식이 정말 이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바닥에서 사서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 데이터나 뭘로 봐도 지금 시장이 바닥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은 다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가 틀리던 맞던 그 이제 몫은 제가 감당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서 아 정말 이거는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팩트 관점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상승장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현금 보유를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상승과 어떤 하락이 와도 그냥 겸허히 기다리세요. 경제 데이터가 바뀔 때까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팩트 관점에서 부디 제발 부탁인데 팩트 관점에서 정말 지금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인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